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여러분이랑 공탁법이라는 과목을 같이 공부하게 될 유홍석 법무사라고 합니다. 자, 공탁법은 흔히 여러분들 법무사 시험 과목에서 총 13과목이죠. 법무사 시험 과목이요. 뭐 전문직 시험 중에서는 가장 많은 과목 수를 자랑하죠. 잘 아시다시피. 근데 그 중에서 이 공탁법은요, 뭐 당연히 잘 아시다시피 1차 과목에만 있죠? 1차 과목에만 있습니다. 1차 과목에만 있고, 그리고 양이 다른 과목보다 적어요. 양이 적은 대신에 문제 수가 많습니다. 이 공탁법 시간에 같이 보는 시험 과목이 뭐죠? 바로 부등법이죠. 부동산 등기법. 부동산 등기법은 2차 과목에도 있을 뿐만 아니라 1차 과목에서도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 50문제 중에서 30문제예요. 그러면 나머지가 바로 공탁법이 양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동산 등기법에 비해서 정말 한 10분의 1 정도로 양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수가 20문제입니다. 그리고 수험 스킬적으로는요, 그러면 객관식만 통과한다는 전제하에, 그걸 위해서라는 전제하에 얘기를 드리면, 이 부동산 등기법, 이 어려운 부동산 등기법을 한 15문제, 한반 정도 맞추고요. 이 공탁법에서 한두 문제만 틀리면, 소위 말하는 1차 시험에서 합격권 안에 들수 있는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동산 등기법은 2차 과목에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얄팍하게 아 요거는 반만 맞춰야지 그리고 여기서 내가 올인해가지고 합격해야지 여러분 2차까지 합격을 해야지 법무사 자격증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얄팍하게 공부하시면 안 되고요. 2차 합격을 위해서 부동산 등기법도 제대로 공부를 하시고요. 아무튼 1차 합격을 위한 제가 그만큼 공탁법이 가성비가 좋다는 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예를 든 것뿐이니까 부동산 등기법도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아, 그럼 공탁법은 이렇게 한두 문제만 틀릴 수 있는 거냐? 모든 그 법무사 시험의 모든 과목 중에서 유일하게 만점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쉽냐? 쉽다기보다는 공탁법 같은 경우는 80에서 90%가 기출 지문에서 출제가 돼요. 8에서 90%가. 지문이 변형되지도 않습니다. 사례 문제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 편이거든요. 사례 문제라고 해서, 어우, 겁나네. 겁낼 필요가 없는 게, 기출 사례 문제에서 변형이 거의 없어요. 거의 그대로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기출만 보면 되지 않느냐? 내가 이렇게 따로 공부할 필요 없이, 이해가 없이, 그 기출 지문을 공부를 해봤자요. 여러분들 휘발성이 상당히 그냥 날아가죠. 그래서 반드시 이해가 전제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아니, 공탁법이 나는 그래, 효자 과목이고 법무사 시험 과목 중에서 가성비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름대로 좀 쉽다라고 생각했는데 난 어렵더라라고 고민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런 분들은 왜 그러냐면, 이 공탁법이 뭐랑 관련이 돼 있냐면, 바로 1차 과목의 공포죠. 1차 과목에만 있지만 정말 어려운 과목이죠. 민사집행법죠. 요거랑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민사집행법을 공부를 안한 상태에서 공탁법을 들어오시면 조금 어려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민사집행법을 공부가 돼 있는 상태에서 공탁법을 공부하면 정말 수월하겠죠. 반대로 공탁법을 공부를 좀 하고 그리고 민사집행법을 들어가면 또 해당 파트에서 상당히 이해를 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럼 민사집행법부터 공부를 하고 그럼 공탁법으로 들어와야 되느냐?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수업을 하면서 공탁법 강의를 하지만 민사집행법 지식이 필요한 부분은 제가 설명을 다 드릴 거기 때문에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이걸 먼저 공부를 하든, 요거를 먼저 공부하든, 어차피 공부해야 될 과목이고요. 서로 그 과목을 공부를 할때 상호 보완 쪽으로 도움을 많이 주기 때문에 어느 과목을 먼저 시작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어려운 부분이 있어도
요거죠. 80에서 90%가 기출 주문에서 반복해서 변형 없이 계속 출제되고 있다. 그래서 기출 지문도 기출 지문이고 이본 교재를요. 예. 좀 꼼꼼하게 웬만하면 꼼꼼하게 다 함께 같이 공부하는 걸로 수업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공탁법은요. 일단 공탁법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할지에 대해서만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조금 쉬었다가 그러면 좀큰 얼개를 한번 제가 그려드리고 공탁법이 어떤 걸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식의 어떤 부분에 비중을 크게 둬야 되는지 그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따 뵙겠습니다.